안녕하세요. 포화삭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정규 분포에 관련된 문제인데 두 개의 정규 분포가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그렇죠? 비교되고 있어서 지금 특정한 지점을 찾아봐라 그런 문제야. 특정한 지점. 문제는 다음 같아요. A 회사와 B 회사에서는 길이만 다른 호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의 길이는 정규 분포 평균이 12, 평균 편차가 0.5를 따른대요. 그렇죠? 대충 그려 볼게. 셋. A 회사요. A 회사는 평균이 12.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야? 표준 편차가 0.5. 네. 이런 정규 분포를 따는데. 그리고 선생님이요, A 회사에서의 생산되는 요 그 호스의 길이를요, 확률변수 X라고 할게요. 그렇죠? 이름표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확률변수 X. 다음에 B 회사요. B회사는 B회사에서 생산되는 호스의 길이는 셈이 확률변수 Y라고 할게요. 그렇죠? Y. Y라고 한 다음에 이때의 B회사는요. 평균이 15고요. 표준 편차가 0.7이야. 평균이 15니까 평균 한 이 정도 좀 더 Y겠지. 그렇지? 약간은 더 길게 해보자. 길게 해서 Y요. 평균은 15고요. 표준 편차가 0.7이라는 얘기는 0.5보단 상대적으로 0.7, 이 문제랑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는 거니까 0.5보다 0.7이 약간 더 크잖아. 3보다 약간 더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얘보다는요, 3보다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 더 퍼져 있다. 그러니까 얘보단 3명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 둔덕이 약간 이렇게 좀 높지 않게, 높지 않게. 왜? 가운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좀 퍼져 있는 거야. 3포도가 큰 거니까.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 0.7. 이렇게 두 개를 딱 그려놓고 출발해 봅시다. 자, 이때 호수의 길이가 T 미만이면 A 회사의 생산 호수를 판단하고, 지금 뭐 평균적으로 A 회사의 호수의 길이가 좀 짧아요. 그렇죠? 3m 정도가 평균으로 짧으니까. 근데 T보다 더 길이가 미만, 작으면은 A 회사 제품으로 판단을 한대. 다음에 T 이상이면요, B 회사의 호수로 판단한대요. T 이상이면 B 회사의 호수로 판단한다 이거지, 그렇지? T가 어느 점일까? 이제는 T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인데, 그 T가 어딜까 했는데, 지금 묻기를 어떤 때를 구하라는 거야?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를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로 판단할 확률. 정말 A 회사 거 맞아. A 회사 거 맞아. 그 판단할 확률과 B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가 B 회사 거 맞아. 로 제대로 똑같이 그 확률이, 확률값이 같아지는 그런 순간에 T값 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T라고 하는 위치가 선생님이요, 계략적으로 여기 한번 잡아볼까? T 여기. 르르르 T가 여기 이렇게 T 이 T라고 하는 위치를 딱 잡아서 지금 문제의 포인트가 이거죠. T보다 작거나 같아요. 미만이니까 작아요 뭐 같다는 필요 없고 작아요. 요 면적, 빨간색 면적이 실제로 T보다 작았을 때의 그때 A 회사 호수일 확률이죠. 다음에 T 이상일 때, 길이가 T 이상일 때, 요때죠? T 이상일 때. 요때의 요 면적이 실제로 T 이상인 그 호수를 선택했을 때 B 회사 거라고 판단했을 때 정말 B 회사의 호수일 확률인 거죠. 문제의 핵심은 요 빨간색과 요 파란색 면적이 똑같아질 때, 확률이 같을 때의 그때의 T값 거라 그런 문제. 이해 갔어? 됐죠? 끝났어요. 그렇죠? 표준화 작업합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얘가 표준화 작업이면 평균 여기 있는데 얘는 평균보다 약간 더 큰데 평균보다 약간 작은데 12와 15 사이에 T값이 있을 거야. 이 T값을 잡아내준다는 건데 이때 산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Z는요. 시그마분의 0.5분의 X 마이너스 평균 12 이렇게 환산. 얘는요. Z는요. 0.7 시그마분의 0.7분의 Y 마이너스 뭡니까? Y-15의 평균 이렇게, 그렇죠? 요건데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은요, 평균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것, 얘는 평균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것. 그런데 평균을 기준으로 요 크기가 Z값 환산할 때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Z로 환산했습니다. 여기다가 저 빨간색 요 T위치로 이거 먼저 볼게. 당연히 12를 넣어주면요, 12 넣어주면 0 나오죠? 12는 0에 해당해요. 그런데 일단 여기다 T를 넣었을 때 T를 여기다 딱 넣었을 때 Z값이 0.5분의 T-10이요.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0.5분의 T-10이요. 이게 지금 Z값으로 환산한 값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 t에 해당하는 그 위치가 이거라고. 여기야, 여기. 0.5분의 t-12. 이해 갔나? 여기서요. 여기다가 t를 넣어주면요. 0.7분의 t-15. 당연히 15를 넣어주면 0은 되겠고요. 0이 되겠고. 여기다가 t를 넣었을 때는요. 이제 0.7분의 t-15인데 평균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어디에 대응해야 돼? 여기에 대응해서. 여기. 이 위치. 예, 똑같고. 여기 위치가, 이 위치가 요 놈이 지금 얼마냐면은 틀렸을 때 0.7 분의 t-15 이 z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 파란색이었냐? 파란색. 그래서 이 빨간색보다 작거나 같다. 요 면적과 파란색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요 면적이 똑같을 때 구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평균 0에서요. 예. 어떤 위치요? 예.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위치에 이 값이 놓여 있다는 거를 알면은 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0에서 이만큼 같습니다. 이 값이고요. 0에서 이만큼 간 이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이건 지금 양수고 얘가 음수겠지. 이해 갔나? 얘는 지금 양수고 얘는 음수일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다가요? 절대값은 같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변 해주면 얘랑 같겠죠. 그렇죠? 얘 같지? 따라서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면 다음 것 같아요. 결론 마지막 산수다. 0.7분의 마이너스 해주면요. 15-t요. 이게 이 z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놈. 그럼 양수가 됐을 거 아니야. 그 놈과 여기 있던 0.5분의 t-12요. 이 값이 같을 거라고. 이 값이 같아. 부호 하나 바꿔줘야 돼. 부호 하나 바꿔줘야 돼. 그래야만 그 값이 같겠죠. 그렇죠? 미수 t 하나씩 하나, t 값 구하러 갑시다. 양면에 10배 합시다. 7하고요, 5가 되겠고요. 그렇죠? 곱해서 크로스, 5는 5, 75, 마이너스 5t, 대학 가면 가겠죠? 곱해서 어떻게 해? 7t, 마이너스 84, 그다음에 12t, 12t요. 12t가 84, 75요. 159 나오네. 그렇죠? 75, 84, 159. 따라서 t는요, 12분의 159인데 1호고요, 3으로 약분되네요. 3, 4, 12, 3, 55, 3, 3, 9. 예. 4분의 53을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분의 53. 아, 이거는 저 값을 계산해놨네요. 그렇죠? 3분의 53은 4가 몇 번 들어가요? 13번 들어가죠? 13. 다음에 더하기 4분의 1, 2, 4분의 1이 남는데 4분의 1은 0.25니까요. 예. 13.25요. 그래서 참 정답 빵빵. 13.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13.25. 즉 13.25m짜리일 때에 그때에 딱 확률이 같아진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 있던 전기분포 곡선에서 같은 똑같은 곡선인데 길이만 달라. 길이만 달라서 A 회사의 길이를 확률에서 X로 B 회사의 길이를 Y로 한 다음에요. 두 개를 비교해서 표준화 작업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 위치가 저 있던 A 회사일 때 T값 위치는 여기, B 회사일 때 T값 위치는 여기. 이놈이 0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거라면요, 하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을 때에 그 값이 위치가 같아진다. z값으로 환산한 값이 같아진다. 이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